상주 교회 수련원 붕괴 사고부터 청도 야영객 참사까지 경북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안전 경북을 내세웠지만 말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3시쯤 5살, 2살 배기 어린이 2명 등 일가족 7명이 탄 승용차가 물에 떠내려가다 모두 숨졌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너던 길이었습니다. 인근에는 긴급 대피시설은 물론 안전 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반복된 사고로 주민들은 군과 경상북도에 정식 교량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도보로 건너오다가 휩쓸려가 떠내려가서 운문댐 상류에서 찾은 적도 있고. 천장이 내려앉은 교회 수련원. 통째로 떨어진 나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다행히 긴급 대피에 120여 명이 화를 면했지만 제2의 경주 리조트 사태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실 공사로 사고 원인도 같았습니다. 천장이 매달려 4.5대 이상. 그다음에 그 간격을 그 가는 간격을 90cm 이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막 매달 80 이랬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불가나 사용 승인 과정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서류만 보고 허가가 되는 거죠. 두 사고 모두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으로 예견된 사고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입이 닳도록 안전을 강조했던 도는 말잔치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김관용 지사가 공언했던 안전정책관 신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정작 도는 안전정책을 높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토론 보고회. 그 안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우리 도가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딴 사고에도 느슨한 행정당국의 안전 인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